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고1 2021년 6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캐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고1 학생들이 고1 돼서 두 번째로 치른 시험입니다. 아마도 이제 3월을 안 치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서울 지역 학생들은 6월을 안 보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2 학생들이 먼저 하루 일찍 봤죠. 그래서 고2 언니 오빠들 시험지를 선생님이 먼저 봤는데 굉장히 평이했거든. 그래서 이거 고1은 더 쉽게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오히려 고1 아이들 시험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 가뜩이나 우리가 중3 때부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학습이 좀 많이 잘 못됐잖아. 학습을 잘 못했어. 그래서 실제로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버려가지고 많이 좌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려운 시험이었으니까 시험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가 어땠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0번, 22번, 23번, 24번, 21번 빠져있죠? 21번은 다른 유형입니다. 20, 22, 23, 24. 이거를 이제 뭐 주제 찾기, 주장 찾기, 제목 찾기 이런 거라서 이런 걸 대의 파악이라고 부르거든. 이 대의 파악 문제, 큰 의미가 뭐냐?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라는 대의 파악 문제는 쉬웠어요. 잘 풀렸을 거야. 앞에서 보면서 뭐야 이 정도면 뭐 그냥 껌이네 하면서 풀었을 거고 이 중에 23번 문제가 조금 독특했던 게 고1 시험지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길었어. 그래서 얘가 좀 길이가 길더라. 근데 길이가 길다고 해서 문제 풀기가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독특한 점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거는 쉬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법까지도 사실상 어렵지 않았어. 어법은 답이 수일치에서 나와서 그냥 주어 동사 잘 찾을 수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혹시나 예를 틀렸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일치 문제 어렵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다른 선지들을 살펴보니까 뭐 관계사도 나오고 그죠? 이니치 이런 걸로 막 등장했죠. 관계사도 나오고 뭐 부사 문제도 나오고 뭐 했던 것 같아. 대명사 문제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법이 굉장히 막연하다.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의고사 어법 문제에 나오는 어법은요, 사실 나오는 것만 나와.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하게 할게 많고 방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를 틀렸더라면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1, 32, 33, 34. 아주 헬파티였죠. 난리가 났어요. 일단은 오답률 탑 10에 다 들어가 있어. 막 엄청 어려웠나 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느끼기에는 이건 그냥 나의 주관적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이건 어려웠어. 이건 전통적으로 어려운 킬러 문항이야. 근데 이거 두 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답률 탑 10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조금 힘든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두 개와 요두 개가 조금 다르거든요. 요두 개는 뭐냐면 얘는 한 단어짜리 빈칸이고 얘는 짧은 어구의 빈칸이고 얘네는 다 길어. 빈칸 자체가 길어. 그래서 얘는 사실상 빈칸 문제를 맞추려면 구문력도 있어야 아, 이 말이 여기 쏙 들어가서 이런 느낌이 딱 되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맞아. 그리고 31, 32는 사실상 어휘력 싸움이에요. 모든 영어의 모든 게다 어휘력 싸움인지. 근데 제가 더 어휘력 싸움인 이유는 선지. 여러분들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 31번은 특히 한 단어씩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두 단어를 몰라. 뭐 1번, 3번 몰라. 그럼 못 풀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인데 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애기들이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30, 42번이 대놓고 어휘 문제죠. 문맥상 알맞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얘가 오답률 1위더라고, 30번이.
그리고 선생님이 풀다 보니까 장문 독해에서 저 42번 아니고 43번인데, 쏘리. 아니다, 42번 맞다. 42번. 41번이 제목이었죠. 42번. 요렇게가 어려웠어.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거는 좀 애기들이 풀기 힘들겠다.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도 42번 어렵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빈칸, 어휘, 그리고 순서 삽입. 요렇게 이제 삼각형 추세예요. 그래서 세 개의 이제 강좌를, 세 개의 산을 잘 넘으면 1등급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갈수 있는 구조라서 원래 어려운 거긴 한데 그래도 좀 힘들었겠다. 난이도가 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통의 강좌인 순서 삽입이 요몇년 동안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트렌디해. 고3 언니 오빠들도 이거 엄청 힘들어하거든. 1등급을 맞냐 못 맞냐의 기로에 서 있는 문제야. 근데 여기서 36, 37은 사실상 잘 풀렸을 거야. 그동안의 순서 문제 나온 거보다 뭐 어렵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풀었겠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38, 39.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어려웠겠고, 이거 어려웠겠고, 이거 이게 어려웠을 것 같은 거야. 지금 벌써 몇 문제야? 여섯 문제야. 근데 여기에 이제 뭐다 2점이냐? 아니야. 3점짜리가 막 섞여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쟤만 다 틀려도 80점대로 내려가 버리는. 80점대 중반 정도 맞았으면, 아, 그냥 잘했다. 뭐 선방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순서 삽입, 그리고 빈칸 요걸 보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좀 하려고. 지금 이제 6월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 6월 모의고사가 늘 끝나면 기말고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신 기간이에요. 지금은 내신 공부를 죽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조금 힘들어. 다만 이제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는 거 정도는 가능. 그러면 이게 지나고 나서 내신이 끝나고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우리가 사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끝나고 나면, 아, 이거는 수능이 아니니까, 이거 뭐 좌절하지 마.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약점을 파악해서 이거를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면 돼. 이런 얘기 하잖아. 어떻게 만드냐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첫 번째로, 어법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그만해도 돼. 문법책을 사.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뭐 관사. 뭐 이거부터 천천히 공부해서 끝까지. 그럴 시간이 없죠. 이제 영어를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뭐만 하냐? 모르는 것만 집어서 공부해야 돼. 문법책을 사. 대신에 모르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 투부정사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몇개좀 정리를 좀 해줄게. 수일치. 수일치도 아이 뭐 주어랑 동사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잘 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사 다 정리하셔야 돼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지금 이 용어를 들었을 때 낯설다. 그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접속사 정리하셔야 돼요. 준동사 공부하셔야 돼요. 준동사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 많이 해야 돼. 준동사 우리 ing, 투부정사, 뭐 PP 이런 걸 준동사라 부르는데 언제 이런 걸 쓰는지, 언젠 동사를 쓰고 언젠 요런 것들을 쓰는지. 근데 그 중에서도 언제 투부정사 쓰고 언제 ing 쓰는지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공부해도 몇 개냐? 이 안에 분사구문 이런 거 포함. 분사구문 같은 거 포함이야. 요 정도는 공부해야 됩니다. 가정법 이런 것들은 내신에 자주 나와요. 대신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요소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내신 하면서, 아, 이거 좀 힘들다, 어렵다 했던 것들. 그런 내신에 나오는 어법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아주 알찬 여름방학이 될 거야. 요것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어휘를 많이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빈칸 31번이 여기 오답률 탑10에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보니까 좀 추세가, 어휘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서. 어휘를 푼댄다. 어휘를 외우는데 제일 싫잖아, 그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방법. 사놨는데 아직 안 끝낸 단어장이 있다. 그러면 단어장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그래서 단어장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에 몇 개씩 정해가지고 보통 이제 4주잖아. 계획을 짤 때는 얘들아 이 4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계획으로 짜야 돼, 그지? 뭐 하루에 20개만 외우겠어? 그럼 절대 못 끝나. 3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4주 안에 어떻게 하면 얘를 한번할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고. 근데 단어장 없는데요, 선생님 살까요? 그러면 사지 마시고. 2020년에 시험을 총 4번 봤어요. 3, 6, 9, 10일. 그리고 2021년에 3월, 6월까지 봐서 총 6회가 있죠. 이 6회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6회를 어떻게 공부하냐? 일단 풀어. 풀고 채점해. 그러고 맞췄건 틀렸건 간에 18번부터 45번까지 독해 지문은 다 정독하는 거야. 정독을 하면서 뭘 하냐? 모르는 단어를 현관 배치세요. 그래서 쫙쫙쫙쫙쫙쫙 다 정리를 해. 그러면 선생님도 여러분들 학평 변형 교재 내가 만들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거 내가 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정독하면서 모를 만한 거를 다 위에다 표로 정리하는 거거든?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라는 거야. 그럼 무슨 현상을 발견할 수 있냐? 아니, 29번에 나온 단어가 31번에 또 나오네? 35번에 또 나와? 이런 식으로. 한 번에도, 한 시험에도 나왔던 단어들, 핵심어들, 중요한 단어들은 또 나오고 또 나오더라. 그걸 너희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요. 그러면 반복된다는 게 느껴져서 단어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 얘의 단점이 그거야. 얘는 해도 해도 단어가 끝이 안 나. 그래서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 사실상 기출 단어들 보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따로 단어장을 하시던지. 요즘은 너희들 다 이거 잘 치잖아요, 타자. 그래서 뭐 패드라던가 컴퓨터에다가 표로 쳐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는 걸 나는 더 추천한다 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빈칸 순서 삽입 문제. 이번에 빈칸이 뭐 어렵긴 했지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 그건 아니라서 내가 이제 내린 결론은 어휘의 부족과 푸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구나. 요거였어. 빈칸은 그냥 해석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요게 쏙, 여기다 쏙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풀리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자체를 배워야 돼요. 순서 삽입?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해설을 잘해보니까, 해석을 잘해보니까 요게 자연스럽네. 이건 이제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고. 순서 삽입도 정확하게 근거를 찾는 방법이 있어. 그런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여름방학 동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빈칸 순서 삽입 요세 가지 유형만 좀 익혀두시면 내신에서도 도움 될 거고요. 수능에서는 여기서 어차피 1, 2등급 갈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1학년인데 만약에 해설 강의 듣고 나 총평까지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진짜 밝아요. 내가 약속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레어한 친구들이고, 이렇게 내가 레어하게 행동해야, 그래야 이제 몇몇 못 가는 그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곧 기말고사 앞두고 있을 텐데, 기말고사 일단 잘 보시고요. 여름방학 때 요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지라고 마음 굳게 먹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름방학이 진짜 오면요, 선생님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스터디 플랜을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